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팬이 좀 기억에 남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최근에 팬사인회도 했다고 하니까 네. 기억에 남는 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며칠 전에 팬사인회 때 고슴도치를 선물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몇 마리요? 한 마리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또공이라고 지었는데요. 본인이 지민 씨가 네. 지었어요? 네. 또공이? 네, 또공이. 네.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데 멤버들과 같이 잘 키우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네. 지민 언니가 너무 무서워해서 제가 밥 주고 물도 주고 똥도 다 치워주고 집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서현 언니가 똥을 치울 때 저희가 밥 먹는 숟가락으로 똥을 치웠어요. 정말. 정말 밥 숟가락으로 똥 푸는 소리가 네. 네. 얼마나 그렇게 고슴도치랑 말을 하던지 애지중지 해가지고 배 목말랐어 막 이러면서 진짜 귀엽잖아요. 근데 제 친구도 키워봤었는데 네. 장갑 끼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막 썼거든요. 그래 어떻게 진짜 장갑 같은 거 아니면 겨울 스키 장갑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스키 장갑 그럼 되구나. 진짜 네. 어떻게 만지나 했거든요. 관상용이 결코 아니에요.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를 선물, 네. 또공이를 선물해 주신 네, 팬분. 좋아요. 또 어떤 분 기억에 남는 분 계시나요? 전 아무래도 이제 뭐 딱 한 명이라기보다는 맨날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매번 이렇게 그 네. 활동할 때마다. 네, 그 정들어가지고. 네. 이제 막 사진 같은 거 찍으셔도 보고서만 이제 예쁜 척 같은 것도 못하겠고. 어제 뭐 했냐, 오늘 뭐 했냐 약간 이렇게. 너무 친해졌죠. 그렇죠. 네. 이게 저 같은 멘트를 반복하는 것도 참 매번 보시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네, 맞아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팬분들은 또 계속 생길 거예요.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그때 저희 비긴스 할 때도 밖에 계시는 분들 진짜 그때도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정말 힘이 돼 주시는 팬분들인데 서로 좀 힘이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서련 씨는 네. 저희 또 열성 팬이라고 정말 자처하신 네. 그리고 김기방 씨랑 네. 즉석에서 전화 연결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뭐 이동 중이었다 그랬나요? 네, 스케줄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스케줄 이동 중이었어요. 컴백 전날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김기방 씨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팬이라는 얘기를 그 전에도 들으셨던 적이 있나요? 완전 막 이렇게 열성적인 팬이라고는 네. 들은 적이 없고 네. 그냥 그 저희 제가 드라마를 같이 찍었거든요. 임주한 선배님이랑 네. 임주한 오빠랑 같이 드라마를 찍었는데 네. 그냥 어렴풋이 들었어요. 내 주위에 뭐 지인들이 너 되게 좋아해 이런 식으로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김기방 씨 네. 얘기를 듣긴 들었었군요. 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하는데 서로 씨가 너무 반갑게 해줘. 김기방 씨 여기 앉아있다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실제로 뭐 나중에 그 서련 씨도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만 봐가지고 저도 굉장히 팬이거든요. 그렇군요. AOA를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영상을 또 김기방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 프로 미친 프로인 것 같아요. 미친 프로 악수를 하면서 왜 저를 안 보세요? 그냥 손만 그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차를 입고 오신 거만. 아니죠. 오늘 뭐 또 1등도 하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 감사합니다. 지민 씨. 이미 정보가 다 있으셨군요. 네, 저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윤아 씨.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 저는. 초하시는 공연도 봤어요, 저는. 와! 하이스쿨 뮤지컬. 와! 음악 감독님이 저랑 친구였어요. 네. 주인 씨가 저랑 친구. 깜짝 진짜 신기하다. 난리 났습니다. 김기방 씨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장미 씨. 감사합니다. 우리 소련 씨.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본인 원래 있던 스케줄을 까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진짜요? 무조건 와야죠. AOA를 보기 위해서 저도 방송생활 8년 만에 이런 경우 처음인데요. 저도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예. 저기요, 김기방 씨 아무래도 지금 페미니티 현장이 아니고 본인 생일이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기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뵙는 김기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게 된 연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번 주에 또 우리 서련 씨가 또 제가, 우리 서련. 예, 제가 팬이라는 얘기와 동시에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영스트리트 대단한 방송 네. 여러분들이 또 전화 연결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1등 했다는 얘기를 또 제가 들었어요. 네. 이런 축하할 일에 제가 또 선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약속 지키려고. 아, 진짜 웃겨요. 지금 기방 씨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우, 떨려. 서련 씨가 바로 앞에 있는데 계속 저만 보고 얘기를 하세요. 아, 미치겠어요. 아, 자리가 이상해. 여기 안 좋아. 자연스러운 척 힘주고 들어와 놓고 쳐다보지 네. 못하고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주한이랑 소율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네네네. 네. 아, 또 소율 씨랑 같은 식구여가지고 제가. 아, 네. 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서련 씨도 서련 씨를 네. 못 보신 거. 네, 진짜 못 보잖아요. 네. 아, 마이크가 가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너희들 잘하는구나. 좀 살짝 떠는 게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이렇게 하면 또 얼굴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아, 여긴 또 여기 DJ 자리니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어쩌게 계셔도 될까요? 좋네요, 영스트리트 사랑합니다.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련 씨도 원래 기방 씨가 본인 팬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아, 제가 네. 원래 보통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네. 어, 너무 좋다. 막내 동생으로 나오는 친구가 너무 괜찮은 것 같다. 네. 라는 얘기는 어렴풋이 했는데 주한이가 전했나 보네요. 아, 전했다고. 네, 고맙다. 어쨌든 어, 기방 씨에게 인생에 네. 지울 수 없는. 아, 오늘 저 진짜 데뷔할 때도 이렇게 안 떨렸거든요. 아, 아까는 정말. 5분 전에 와서 숨어 있는데 저 여기 한 40분 전에 왔어요. 40분 전에 늦을까 봐. 진짜요? 제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와 이거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까먹을까 봐 인터넷을 계속하고 아, 보고 아, 하다가 왔는데 역시 떨리네요. 예. 이 정도면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좋아해요. 진짜. 네.